나만이라면 한두 번 신앙생활을 최소한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아마 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만, 그런 누구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나 환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제국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의 문헌을 보고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이 아람 제국은 그 당시 최고의 세상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가운데 바로 한 나라가 바로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람 제국에 아람 왕 군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오늘날 국방 장관입니다.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의 수장이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모든 아람 제국의 군인들을, 군대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군대 장관 나만,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백전백승의 전쟁터에서 이 사람 피한 적이 없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용감 무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강조한 대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 고대 역사가 전하고 있고 고대 문헌을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나만은 황금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투구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노수로 만든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훈장을 하나씩 달 때에 수많은 훈장이 가슴에 휘황찬란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깨에는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 사람은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나만을 볼 때마다 그런 숭배의 대상이나 마찬가지인지 어쩌면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혐오했고 그리고 그를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투구, 갑옷은 부귀와 영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은 그는 큰 용사나 그는 병자였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현대인들 가운데 나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속은 썩었습니다. 겉보기는 대단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서 이 환자의 오늘 나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면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썩는 병입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형체가 몸이 전부 다 뭉그러져 버립니다. 피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꼭 상처가 나서 피고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처절한 피고름이 흐르는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내 가족도 모릅니다. 나 혼자만의 아픔, 나 혼자만의 병든 가슴, 내면 쪽에 감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포장해놓았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겉은 대단히 건강하게 보이는데 속사람은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제 3자가 볼 때 내 가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본 순간 부부 사이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이 파여 있고 상처의 골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고 포장만 해두었습니다. 덮어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고 대단히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로 보입니다. 자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아의 자녀를 볼 때에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내가 볼 때는 이 아이에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 생활에도 대기업에 다니니까 많은 연봉에다가 좋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뇌와 이 아픔, 심각한 서태에서는 나를 몹시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그런 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습니다. 대단히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것 같으나 역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같으나 여기 낫자라는 단어가 우리를 대단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병자더라.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같으나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니더라. 이러한 나만의 모습, 이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아람왕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만에게는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다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을 못 고칩니다. 이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는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를 만나면 반드시 당신은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나만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만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나아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 지금 병 고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엄청난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 6천개를 가져갑니다. 의복 10벌을 가져갔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나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고 병고치러 나온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한 이 재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쉽게 우리가 본다면 세상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때는 돈을 주고 병을 고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러 나가면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시대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주의 종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를 성령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나만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나만의 모습은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재물을 앞세우는, 돈을 앞세우는, 돈에만 집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재물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나만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나만이 병을 고치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게 됩니다.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치하는 왕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만을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세상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의 친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권력을 앞세우는, 오늘날 세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왕기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 엘리사 하나님 종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나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완전히 병들어버린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왜 군대를 이끌고 옵니까? 무엇을 보이냐면 자신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로 이어서 오늘 열왕기하 5장 9절에 이 나만이 자신의 말들과 병거들을 군대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그 다음 주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종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 종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내보냈냐면 엘리사의 종을 대신 내보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엘리사가 정작 나타나지 않고 엘리사가 부리는 하인이 와서 그 말을 전달했을 때에 이 나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이 노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했단 말은 어느 의미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 하는 말이 저가 내게 나와 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너까지 것이, 내가 여기까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얼굴도 비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기껏 하인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너는 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감히 얼굴도 나 앞에 쳐들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 네가 감히 이럴 수 있느냐? 오늘 그러한 마음을 나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줄거리를 보면 하나님은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 모습 속에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명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상처받은 내 마음, 내가 지금 병든 나를 고치려고 나온 사람이, 우린 이 땅이 어쩌면 전부가 병자들인지 모릅니다. 다 상처를 받았고 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나도 고침받고 싶은데 세상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재물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앞세우고 명예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기야 5장 12절에 하는 말이 자신이 고국에 돌아가면 저 요단 강물보다도 더 깨끗한 아라바와 그 다메섹에 있는 아라바 그리고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곳에 가서 내가 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사람이 오늘 열왕기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이 지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리로 다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버려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 않을 때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교회 나의 모습이나 10년 후에 내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형편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늘 이렇게 인생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합니까? 이 사람에게 돌아가려 할 때에 이 사람 신학 가운데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열왕기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몸을 씻으세요. 곤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완강하게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혹시 내 옆에 있는 참으로 진실한 말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아내가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이렇게 곤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이 요단강 물속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이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1년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나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의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나만이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한겹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 벗지 못하면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이 자신의 가족들한테도 조차도 보여주기 싫었던 그런 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의 형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을 그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투구, 갑옷으로 완전히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럼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 갑옷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나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를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나만이 입고 있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가 병든 몸을 고치기 원합니다. 이 불치의 병입니다. 나만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동안 걸치고 있던 그 세상 권력의 옷,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옷, 그리고 명예의 옷을 너는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겹 벗을 때에 그는 벌거숭이가 되게 됩니다. 만천하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 번 잠겼다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게 그가 치료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가정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 너 혼자서 끌어안고 상처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1년, 2년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넘어가서 평생 네가 끌어안고 있는 썩어버린 그 병든 것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감추지 말고 그것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포장한 것 벗겨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덮어놓았던 세속적인 것들 이거 다 벗어내십시오. 그리고 껍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물 속에 잠겨진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요단강 물에 잠겨진 것은 이 요단강 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로마서 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고 나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런 것들로 잔뜩 포장해 두었던 것, 내 가정에 하나님 남들에게 창피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아픈 상처들, 이것을 내 자존심 때문에 덮어놨던 것들, 이것을 다 이제는 벗겨버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요단강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입니까? 육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물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나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바로 나만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 병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거 전부 다 어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은 어떤 것입니까? 빛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오시는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가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도 요수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이 80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때 이 사람 모세는 가진 돈 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세상 권력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확률은 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0.01%도 안 되는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80세에 그를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나시자마자 하실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직전까지 그런 신고 있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세상에 신고 다녔던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의 여리고성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여리고성을, 인생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점령하실 때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요수아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너 신고 왔던 과거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지도자 되게 하시고 나만이 벗었을 때에 그의 몸은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창의 명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창의 명수인 사울 왕이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총동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사울 왕과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이때 소년 목동 다윗이 나서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목동 이 다윗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입고 있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 허리에 사울 왕의 칼을 찼습니다. 겉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모습은 본래 모습은 다윗입니다. 누가 봐도 예물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노트구와 갑옷을 입고 사울 왕의 칼을 차고 그가 움직여 보더니 도저히 불편해서 이 사람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명중해서 이 골리앗은 즉사해버립니다.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의 노트구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사울왕 행세를 하면서 나아갔다면 이 사람 골리앗 못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본래 모습으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방하는 생활도 벗어야 됩니다. 분명 속사람은 다윗인데 그 사람은 사울왕 모습을 가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현대인들 보면 포장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겉으로는 잘 꾸며놓은 그런 가공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 첫째는 재물, 두 번째는 권력, 세 번째는 명예,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나만이 오해했던 세 가지, 우리 주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당하신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오더니 하는 말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물질입니다. 나만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쫓아내버리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부리치십니다.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으시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욕.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면 자신의 몸을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세 가지를 이기신 우리 주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론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명예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권력 앞세우지 말고 재물 앞세우지 말고 명예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우리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 보이신다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이 생명과 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깜끗하지. 예수 십자가에 이어서 그대 음식이여 예수의 오늘도 내 인식이 형입니다. 마구속에 요란해 그 시식이 형 예수와 바다세워 그대 행동을 알다 함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예수의 괜찮던 주님의 사랑
못하고 힘내 하셨네.